자, 여기 개념을 팁을 가볍게만 보면은 자, 선생님 아까 그 이꼴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위에 예문하고 아래 예문하고 그게 그거야. 자, 여기 미하고 어케이크예요. 그럼 미하고 어케이크는 이꼴이 아니야? 아니잖아. 여기는 미하고 어쿠퍼슨 나하고 좋은 사람은 이꼴이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꼴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나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다고. 그치? 이때는 우리 엄마는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다죠. 그치? 그러니까 요 이꼴의 개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중요한 거야. 그치? 근데 우리 친구들 해석할 때는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고.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지만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요거 설명만 하고 해석은 안 했으니까 요거 해석 요거 하나만 하고 갈게요. 그치? 위에 설명을 했으니까. 자, 이것도 보면 애널리스트 알아야 돼요. 분석가들은 디스커싱 토론하고 있대요. 자, 가능한 cause는 원인이야. 그죠? 가능한 원인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다. 우리말로 할 때는 대해서 자연스럽잖아요. 그치? 근데 이런 about 쓰지 않는다. 자, 수능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돼 있지만 수능에서는 안 나와. 근데 어디서 나온다? 내신에서 나올 수 있다. 이제 자, 뭐에? 자, crash는 원래 충돌인데 에어 crash니까 뭐야? 비행기 사고. 이렇게 되는 거야. 비행기 사고에 가능한 원인들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거 외웠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는 돼 있잖아. 이거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해석 적어볼게요. 자, 봐봐. 자, 라잉은 현재 분사니까 거짓말하다도 되고 뭐야 놓여있다라는 뜻도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요거는 어떤 뜻일까 한번 보자고. 자, the dog was lying on a wooden table에요. 자, 그 개는 나무로 만들어진 탁자 위에 뭘까? 누워있다. 그치? 누워있다. 이해돼요 안돼요? 워즈니까 누워있었다네. 그치? 그러면 이때는 라이가 뜻이 뭐가 되는 거야? 눕다예요. 그치? 자, 만약에 라이가 뜻이 눕다래. 눕다. 그러면 레이는 뭐뭐를 붙이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뭐뭐를 눕히다. 그래, 눕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개념이 중요한 거라고. 알죠? 자동사, 타동사라는 것도 형태도 먼저 외워야 되지만 이해되죠? 자, 그리고 한번 요거까지 하면 이해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레이는 뜻이 뭐라고? 여기에 연결되는 뜻은 모모를 눕히다지. 그치?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 수동태에서 하면 되지만 자, 저 강아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눕혀져 있는 거지. 눕혀져 있는 거지. 그죠? 스스로는 누워 있는 거지만 만약에 약간 그게 수동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눕혀져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변형이 어떻게 되죠? 레이는 레이, 레이드, 레이드야. 그죠? 그럼 얘를 뭐로 표현하면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 의미가 was lying을 어떤 식으로 하면 was laid 하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강아지는 눕혀져 있다. BPP니까. 그러니까 요 진행형까지 하면 비빙 PP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거든? 근데 어쨌든 요 개념을 이해하면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바꿔도 나오기도 해요. 알겠어? 이것도 하나만 적어두세요. was laid. 밑에 해석 적으면서 한번 봅시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우리 awake 아까 했었죠? 깨어있는 그리고 last night은 지난밤 하면 되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 해석부터 하면 나는 지난밤에 깨어있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뭐뭐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해석할 때? 아니잖아. 그러면 라이드예요? 레이예요? 아, 이걸 다시 한 머릿속에서 바로 떠오르지 않지? 그러니까 사진처럼 해야 돼. 사진. 알지? 자, 그럼 봐봐. 자, 이거 눕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뭐를 눕히다잖아. 그치? 라이,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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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드, 레이드, 라잉,
라인까지. 어,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때 시험 볼 때는 어떻게? 자, 이것도 수능에서는 이제 안 나와. 알지? 근데 이제 내신에서 나오니까 내신에서 시험 볼 때 옆에다 적어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헷갈리지 않게.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뭘까요? 나는 깨어 있었다. 그냥 있었다야. 그러면 라이디아 레이야. 있다니까 뭐뭐를 해당돼요? 아니죠. 그치? 근데 깨어 있었다래. 그러면 이 레이는 요 레인 거지. 그치? 요거의 과거형.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표시해놓고 해석도 적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까지 그냥 가볍게 해석 적으면서. 갈릴레이 갈릴레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알죠? 그 그래도 지구는 돈다 했던 애. 그죠? 자,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은, 자, 우리 중학교 때 파인드가 있고 파운드가 있죠? 이거의 변형은 파운드 파운드지만 파운드라는 단어 뜻이 따로 있지. 이거 혹시 기억나요? 파운디드 파운디드 이렇게 변하는 거. 기억나? 뭐한 거야? 맨날 시험 보고 다 까먹어? 자, 뭐뭐를 설립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건설하다. 알지? 자, 그러면 이제 found의 명사형이야. 요거의 명사형입니다. 자,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기초라는 뜻이 있어요. 토대. 알죠? foundation이 토대, 기초 이런 뜻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자, 몰더는 현대의 이런 거죠? 현대. 사이언스는 과학. 현대 과학의 토대네. 그지? 기초라고 해도 되고. 자, 그러면은 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뜻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 해볼까요, 그러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현대 과학의 기초를 어떻게 하면 될까? 기초를 그냥 자연스럽게 뭐라고 하면 될까? 해석, 우선 해석. 뜻. 뜻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현대 과학의 기초를 만들었다 아니면 뭐 세웠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어, 그 해석 먼저 적어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현대 과학의 기초를 뭐 세웠다 만들었다. 됐어요? 그러면 저거는 라이드예요, 레이드예요? 레이드. 요거죠? 요거. 모모르레. 그러니까 이 뜻은 왜? 뜻은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요 모모르리 포인트라고. 이 문법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얘는 레이드고. 자, 요 라이드는 어, 여기도 없네. 형태가 따로 있죠? 라이 라이드, 라이드. 이게 규칙 동사라고 하는 거 뭐야? 뜻? 거짓말 하다. 그지? 동사일 때. 아, 거짓말이었던 명사도 있고. 이해되죠? 그래서 이 라이드는 그럼 거짓말 하다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걸 쓰면. 그죠? 자, 이거 쉬워요. 라이드하고 레이드는. 얘가 헷갈려서 그렇지. 이제 불규칙 변화. 자, please ride raise your hand. 야. 자, 너의 손을. 그러니까 뭐예요? raise죠. 그죠? 오케이. 너의 손을 올려라. 너의 손을 들어라. 뭐 이거죠. 자, 뭐 할 때 when you need assistance. 자, 우리 어시스트 해준다고 그랬지? 어시스트가 뭐야? 도움, 그지? 그래서 얘는 동사예요. 어시스트는 도와주다. 그 어시스턴스니까 뭐야? 도움이죠? 그러니까 너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너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너의 손을 올려라. 있어요? 자, during은 뜻이 뭐예요? during? 동안. 그 다음에 warm은 따뜻한 이거. period는? 알아요? 기간. 알겠어? 기간. 자, glacier. 없네요? glacier는 그거. 빙하. 알겠지? melt. 알아요? 녹다.
C 레벨은 해수면이고, 그죠? 그럼 해볼까요? 따뜻한 기간 동안, 따뜻한 기간 동안, 자, 빙하가 녹았고, 그죠? 빙하가 녹았고, 해수면이 어떻게 된다? 오르다 이거죠. 뭐뭐를 올리는 거야? 해수면이 오르는 거야. 해수면이 오르는 거니까 그냥 오르는 거니까 뭐예요? 라이트죠. 그죠? 되죠? 됐어요? 그다음 자, 이거는 그냥 저번에 선생님이 세모 치라고 했죠? 오케이? 이거 안 봐도 돼, 솔직히. 알지? 근데 그냥 가볍게 설명을 해주면, 자, 이거래. 우리말로 뭐뭐 해주다는 해석이 자연스럽지만, 사형식, 뭐뭐에게 뭐뭐를 해주다가 아니라, 뭐뭐를 to me, 이렇게 나에게 설명해주다. 이런 식으로 된대. 이건 근데 시험에 안 나와요. 알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게 해석할 때 이렇게 하면 되니까, 몰라도 돼. 이거 안 봐도 돼. 알죠? 자, 그 다음 챕터, 오늘 유니트 1까지 할게요. 유니트 1. 유니트 1이어서 명사구 주어까지.